네, 안녕하세요. 카테크 인터뷰의 스펙터 킴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 그래서 제 옷도 좀 바뀌고, 지금 보시면 풍경도 이제 가을을 지나서 초겨울 날씨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두 대. 한 대인 차두 대죠. 똑같은 차, 모하비 더 마스터 차량을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5인승 모하비 더 마스터에 대해서 저희가 시승 행사도 참여를 하면서 영상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차종을 더 준비를 했습니다. 자, 외관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뭐냐면 바로 이쪽에 보시는 차는 7인승 모하비 더 마스터, 이쪽은 6인승 모하비 더 마스터. 이렇게 차량 두 가지를 저희가 준비해서 오늘 차량에 따라서 5인승과 7인승, 그리고 6인승에 대해서 어떤 차량들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차량 내부에 대해서 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하비 더 마스터 두 대, 7인승과 6인승을 제가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외관상으로 보시면 전편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5인승과 7인승, 6인승 전혀 차이점을 찾아보기가 좀 사실 어렵습니다. 뭐 외관상 전혀 차이점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5인승과 6인승, 7인승의 실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이라든지 자동차 성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행사에 참여했었고 주행을 하면서 저희가 리뷰를 찍었었던 지난번 5인승 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먼저 모하비 더 마스터 7인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관적인 부분이라든지 안에 앞쪽에 운전석과 조수석적인 부분, 대시보드나 센터 터널 같은 경우는 기존 모하비 더 마스터와는 다른 차종과도 다 동일하기 때문에 7인승과 6인승을 구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시트 포지션들이 좀 다른 부분, 그리고 몇 가지 옵션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말씀드렸듯이 앞쪽에 달라진 점은 전혀 없습니다. 7인승과 6인승, 5인승 전부 다 동일한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센터 콘솔에 있는 후면석 에어컨과 히터 컨트롤 시스템이 달려 있는 게 다른 점입니다. 이 스위치는 뒤쪽에서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풍량, 그리고 전원, 그리고 풍향, 그리고 온도, 뜨겁게, 차갑게 이렇게까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하단부에는 USB 충전 단자가 두개 있고, 그리고 220볼트짜리 가정용 충전기도 사용할 수 있는 볼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인승도 비슷한데 바로 이쪽 부분이 5인승과 7인승, 6인승이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인승과 6인승에는 적용된 후면석 전용 에어컨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 달려있는 부분이 운전석에서 조정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또 5인승 모하비 더 마스터와 좀 다르게 앞쪽에 컨디셔닝 시스템 조절하는 조절 버튼에 리어라고 해서 뒤쪽 공조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는 스위치가 7인승과 6인승에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앞에 부분도 전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뒷좌석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뒷좌석에 앉아봤는데요. 이 뒷좌석 부분도 사실은 5인승까지는 그리고 7인승과 5인승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잠시 후에 소개시켜드릴 6인승은 이 시트가 모양이 달라서 독립형 시트로 2열석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착화감은 비교적 편안하고요. 안정적이고 네, 느낌도 좋습니다. 우선 가죽이 좀 부드럽고 하기 때문에 앉으셨을 때는 좋은 편인데 물론 조금 이게 홀딩 능력은 좀 떨어집니다. 뭐 사이드 볼스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부분 차들이 2열 시트, 특히 SUV 2열 시트들은 뭐 그렇게 편하거나 안정감 있는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실용성을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게좀 다른 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 밑에 발 넣는 부분도 사실 조금 좁은 편도 좀 있고, 근데 무릎 공간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앞좌석이 제가 앉을 수 있게끔 편하게 조절한 상태인데 후면석 비교적 편안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조절을 해서 예, 앞뒤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서 뒤로 최대한 빼게 되면 이렇게 더 많은 공간이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받이 조절하는 게 조금 불편한데요. 이차 7인승은 시트가 6인승하고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쪽에 좀 보시면 이렇게 등받이 조절할 수 있는 각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조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측면에 있는 스위치 조절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조절을 하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등받이 조절하는 게 조금 불편은 해요. 거리 조절은 좀 편한데 그래서 등받이를 최대한 지금 상태가 눕혀진 상태인데 예, 요렇게 가장 편안한 자세가 마련이 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이 바둑이 헤드레스트인데요. 요게 헤드레스트가 앞좌석은 좀 이렇게 두툼하게 크게 잘 되어 있어서 머리를 잘 받쳐주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좀 약간 간이식처럼 되어 있어서 조절이 조금 어렵고 그리고 헤드 머리 부분이 받쳐지는 것도 이렇게 조금 고개를 쳐 들어야 좀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건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앞좌석에 비해서. 그래서 헤드레스트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만지다 보니까 이 시트가 이제 7인승 같은 경우는 5인승도 마찬가지 하지만 짐을 실을 때라든지 7인승 같은 경우는 사람이 타야 되는데 그 경우에 이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조금 작게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시트가 완전히 앞으로 접혀지지가 않아요. 걸리는 부분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만든 것 같고 이 헤드레스트는 뒤쪽에 3열 시트도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암레스트 부분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팔 올려놓는 부분은 양쪽에 다 자연스럽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면석에도 2열에도 지금 저 열선 스위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한번 앉아볼까요? 네. 그리고 모아비가 조금 요즘에 나오는 차들이 뭐 특히 이제 코란도 C 같은 거 좀 선전할 때 좀 많이 홍보했던 게 이제 센터 터널 부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모아비도 좀 낮게 되어 있어서 가운데 앉으면 네, 발 놓는 공간은 나름 괜찮은데 문제는 이 등 부분이에요. 시트도 나쁘지 않은데 등 부분이 아까 보여줬던 암레스트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사이드로 잡아주는 게 좋았고 등을 완전 곧게 서야지만 되는 자세가 나와서 뒷좌석은 넓게는 괜찮지만 끼는 좀 불편하신 그런 모양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좌측은 7대3 구조예요. 좌측은 가운데 부분하고 좌측 부분이 연결되어 있고 오른쪽은 독립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7인승 같은 경우 후면으로 탑승객이 탈 때 이쪽은 뭐 당연히 오른쪽으로 더 많이 타시겠죠. 이쪽은 도로가 가까울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접으면 괜찮지만 이쪽을 접게 되면 중앙석까지 왔다 갔다 또 접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뭐 조명도 당연히 있고 지금처럼 예, 송풍구도 앞쪽 2열과 뒤쪽 3열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2열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 이제 또 궁금해하실 3열에 대해서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저희 모아비 더 마스터 7인승 3열에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인승이 이따 소개를 드리겠지만 5인승과 7인승은 이 등받이라든지 시트 조절하는 게 6인승에 비해서 독립식에 비해서는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등받이만 조절되는 기도 하고 그리고 이쪽에 3열 탈 때 스위치가 또 있어서 조절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시트까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한번 타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타고 그리고 당겨서 조절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스위치 다 조절해서 각도나 거리까지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후면 3열에 한번 타봤는데요. 등받이는 당연히 곧게 서 있고요. 그리고 헤드룸 살짝만 이제 제가 키가 안 좋긴 모르겠지만 섰을 때 키는 181이거든요. 네, 제가 탔을 때 이렇게 되면 머리가 닿습니다. 힘을 좀 빼면 조금 공간이 남고요. 근데 이 자세에서는 더 이상 뭐 누울 수도 없고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지금처럼 제일 내려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아까 보신 것처럼 2열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근데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3열을 접으려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 있어야지만 3열이 편하게 접혀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헤드레스트가 2열에 걸려서 잘 접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3열에 사람이 타게 될 경우에는 아마 미리 세워놓고 헤드레스트도 뽑아놔야지 예, 지금처럼 이렇게 머리가 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레그룸은 이제 카메라로 이따 다시 한번 찍어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그
앉은 시트가 짧아요. 짧다, 당연히 뭐 3열이니까 당연히 뭐 그 이상 뭐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짧다 보니까 엉덩이만 사실 시트에 닿아 있는 상태고 허벅지는 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착한 자세로 지금 무릎을 모은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시트가 제가 2열에 앉았을 때 1, 2열을 제가 앉았을 때 조금 적당하게 편한, 그래서 넓은 자세는 아니고요. 조금 편한 자세 만들어 놨는데 지금 주먹이 하나가 안 들어가고요. 반 개 정도 들어가는 정도 공간이 남습니다. 만약에 이걸 정도 편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다시 접어서, 예, 뭐 거리를 조절해서 각도만 이렇게 조절을 해서 요 정도 수준 하면 조금 주먹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 공간이 만들어지긴 하거든요. 그래도 레그룸이 많이 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수치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도 이 레그룸이 펠리세이드나 그리고 익스플로러나 그렇게 7인승 다른 차량에 비해서는 그나마 조금 여유 공간이 굉장히 작은 수치긴 하지만 제일 넓은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제가 볼 때는 중학생, 초등학생 정도 수준 170, 65, 뭐 아니면 60 정도 이렇게 어린 아이들까지는 어느 정도 탈 수 있겠지만 성인은 짧은 시간 이동하는 데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차가 뭐 저에게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미니밴처럼 7인승 특히 3열을 계속 타고 다니기 위해서 만드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 상황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을 태워야 될 때 잠깐 이동할 때 타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절충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5인승하고 또 7인승, 6인승 좀 다른 점이 또 있는데요. 이따가 또 설명을 좀 제가 상세히 트렁크 열고도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뒤쪽 자리가 있는 거 하고 그 다음 USB 단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조명 그리고 송풍구도 마찬가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스피커까지도 마련되어 있고 이쪽에 컵홀더 두 개, 이쪽에는 또 하나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3열은 간단히 설명 제가 드렸고요. 예, 요거 부분은 이따 설명드릴 6인승도 뒷좌석은 똑같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점이 좀 있어서 그것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3열에서도 내릴 수 있게 스위치를 똑같이 올리고 접으면 밀려나고, 예, 조금은 어렵지만 이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밀어놓고 등받이 조절하고 닫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하비 더 마스터 7인승 트렁크 공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얌전하게 천천히 열리는데 이 트렁크 열리는 속도도 쭉 운전석에서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이용해서 설정을, 차량 설정으로 들어가면 좀 더 빠르게 열리고 조금 천천히 열리고 이렇게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5인승도 여기는 똑같았는데요. 예, 이렇게 공간이 있고 지금 자리가 있던 부분에 5인승 같은 경우는 이런 공간처럼 또 마찬가지 공간을 좀 열 수 있는, 예, 트렁크 공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옆에 조명 이렇게 똑같이 있습니다. 7인승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원래 5인승엔 트렁크 공간이었던 곳에 이렇게 좌석이 마련이 됐는데 좌석은 지금처럼 이렇게 스위치를 당기면 접히고 다시 스위치를 잡고 당기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앞쪽에 2열 좌석을 좀 더 편하게 뒤로 좀 물러나고 등받이를 이렇게 좀 눕혀놓으면 이 헤드레스트 공간이 부분이 닿으면서 잘 접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접혔다 펼다 할 때는 2열을 조금 조정을 해서 접혔다 펼다 조절을 하셔야지만 좀 편하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2열 접히는, 시트 접히는 거는 지금 어떤 장치를 통해서 접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직접 이동해서 조절을 하고 3열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가격이 비싼 6인승은 독립 시트에다가 2열을 조정할 수 있는 스위치도 마련되어 있어서 그것도 제가 이따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시트를 다 접으면 이 정도 공간이 마련돼서요. 굉장히 좀 길고 넓고 높이도 저기 모하비 약간 각진 형태의 차다 보니까 넓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은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작은 짐이나 이런 것들은 조절할 수, 여기다가 보관할 수 있을 것 같고 삼각대랑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펑크 났을 때 펑크 키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많이 안 쓸 때 덮어 쓸 수 있는 매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 잠깐 드렸었던 USB 충전 포트가 왼쪽에 하나 있고 그리고 컵홀더 하나, 컵홀더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다 한번 세워볼까요? 세워보면 저 2열을 조절을 해서 한번 조절을 해봐서 3열을 세워볼게요. 네,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조절을 해야 3열을 세우기가 편합니다.
자, 이렇게 3륜을 다 세우면, 네, 이 정도 공간, 네, 트렁크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좁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 제가 볼 때는 생수, 1리터짜리 생수 몇 개 정도 높이까지는 아마 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공간이 마련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접을 때는 이렇게 조절을 하고요. 자, 여기 7인승과 6인승 2면, 3면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설명드렸고, 여기서 좀 다른 점이 좀 있거든요. 그거는 또 바로 이어서 6인승 모델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7인승 2열과 3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는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 6인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인승도 2열과 3열 그리고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 6인승 모하비더 마스터 6인승 모하비더 마스터 중에 가장 비싼 차량입니다. 6인승 차량에 지금 한번 타봤고요. 2열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7인승과 사실 또 동일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2열, 3열을 위한 에어컨 시스템, 그리고 앞쪽에서 조절이 가능하다, 그리고 USB라든지 220V 단자까지 다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시트가 이렇게 독립형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팔걸이도 뭐 각도 조절까지도 예,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아무래도 5인승이나 7인승에 달려있던 2열 시트보다는 좀 더 넓고 좀 더 편한 자세로 만들 수 있게끔 독립형 시트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자세가 굉장히 편하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건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릴 예, 카니발 비교하는 영상에서 좀 안내를 드리겠지만 2열은 제가 볼 때는 카니발 2열과 거의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음 시간에 제가 그걸 정확히 체크해서 이 카니발 소개시켜 드릴 때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2열만 타서는 카니발 타는 느낌이 약간 나는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조수석의 예, 각도, 등받이라든지 시트의 거리 조절을 할 수 있는 스위치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좀 더 2열에 앉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운전자라든지 아니면 2열에 앉으신 분이 조정을 해서 조금 더 넓은 공간을 마련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공간이 굉장히 넓죠. 이뿐만 아니고 이렇게 시트로도 충분하게 해서 넓은 공간이 오래 마련이 되는데 지금처럼 조절해서도 충분히 넓은 공간을 마련할 수 있고 또 하나 다른 점이 아까 7인승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열에 열선이 마련되어 있고요. 6인승은 독립 시트다 보니까 예, 2열에도 통풍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계 조절은 안 되고 예, 1, 2, 3단계, 1, 3단계 조절이 되네요. 그래서 열선도 1, 2, 3단계 그리고 통풍 시트도 1, 3단계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2열 승객을 위해서 좀 더 편의 장비가 하나 더 추가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송풍구라든지 조명은 똑같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등받이 각도 조절하기도 되게 편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는 뭐 이렇게 뭔가 잡고 뭐 이랬어야 되는데 이거는 원래 앞좌석에 저희 운전석이나 조수석처럼 아랫부분에 시트 조절 장치가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등받이를 조절을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열에 제가 탈 때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2열 시트도 독립식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3열 타기 위해서 아까 같이 스위치라든지 뭐 올리고 접고 이런 게 아니고 원터치 스위치 버튼이 하단부와 상단부에 마련이 되어 있어서 3열로 이동하면서 타기도 좀 더 편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가장 큰 특징은 당연히 이 시트인 것 같아요. 이 시트가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예, 상대방하고 붙어서 앉지 않고 혼자 이렇게 앉으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2열에서도 1열에 앉은 것처럼 편안하게 예, 앉아서 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요 헤드레스트 예, 3열, 2열 그리고 아까 7인승에서 2열에서 말씀드렸던 이 헤드레스트는 똑같이 조금 불편해요. 목을 이렇게 대는 것도 좀 불편하고 해서 아마 여기 조석에 있는 헤드레스트를 여기다 장착하거나 뭐 할 수 있으면 아마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2열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3열에 또 탑승하는 방법이라든지 3열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안내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모아비 더 마스터 6인승 3열에 한번 타봤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상단이나 하단에 있는 스위치를 이용해서 2열 시트를 조정해서 탈 수도 있고, 또 당연히 동시트의 또 장점이겠죠. 이 중앙을 이용해서도 굳이 접지 않고도 탈 수 있고, 또 2열에 앉아 있다가도 3열로 이동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좁긴 하지만 그래도 시트가 어쨌든 독립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뭐 3열의 지금 크기라든지 옵션은 거의 다 동일하고요. 근데 조금 더 아까 2열에 비해서는 이 독립 시트가 조금 형상이라든지 좀 달라서 그런지 조금 답답함이 없어요. 특히 이 중앙 부분이 뚫려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개방감이 좀 있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고, 또 가운데로 타면 시트에 당연히 불편하지만 다리라도 이렇게 잠깐 조정할 수 있는, 뻗어볼 수 있는 좀 포지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7인승 같은 경우는 뭐 딱 갇혀 있는 느낌이라서 다리를 뻗으려면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조정이 안 됐었는데, 6인승 같은 경우는 가운데로 이렇게 한쪽 다리도 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뭐 공간적인 면에서는 똑같겠지만 느낌상으로는 그래도 조금 개방감도 있고 조금 더 편안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열이나 뭐 3열 7인승이나 6인승이나 뭐 3열에 대한 옵션이나 크기나 이런 건 다 동일하지만 아무래도 6인승이 조금 더 편안하고 3열 승계까지도, 2열은 당연히 편하고요, 3열 승계까지도 좀 더 편하게 앉아서 이동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명이 여기 더 앉느냐 못 앉느냐 그 차이긴 한데, 그리고 가격 차이도 조금 나긴 하거든요. 가격도 제가 후반에 전진을 한번 해드리긴 하겠지만, 그런데 뒷좌석 2열의 지금 편의성이라든지 또 통풍 시트 같이 또 편의 장비도 잘 마련되어 있고, 3열 승객이 탔을 때도 조금 더 편안함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 이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6인승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이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아까 그 5인승 같은 경우는 여기서 스위치를 이렇게 좀 힘있게 올리거나 접거나 했어야 되거든요. 6인승은 2열에 스위치만 하나 딱 누르면 이렇게 자동식으로 접히니까 살짝 밀고 내리기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6인승 트렁크 공간 및 3열 공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이즈나 구성은 아까 보셨던 7인승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수납함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3열 시트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다 동일합니다. USB 단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스위치가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열 좌석을 수동이긴 하지만 접어지는 것은 자동으로 접힐 수 있는 기능이 왼쪽 거, 오른쪽 거, 2열 시트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 달려 있거든요. 이게 아마 이제 7인승 같은 경우에는 2열이 7대 3의 구조로 가운데 좌석도 있다 보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된 것 같은데, 6인승은 독립식이다 보니까 좌우 구분해서 접힐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등받이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웠을 때 공간도 아까 7인승하고 동일하고요. 그리고 접는 방법도 또 동일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시트를 접거나 펴야 되는데 내가 편하게 2열 좌석을 최대한 뒤로 밀고 등받이를 최대한 편하게 놨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3열 시트를 접거나 또는 필 때 2열 시트가 말씀드린 것처럼 헤드레스트 부분이 닿게 돼서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은 7인승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동을 해서 2열 시트를 조정을 하고 3열 시트를 피거나 조절한 다음에 2열 시트도 조정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6인승 같은 경우는 독립 시트가 2열에 적용되다 보니까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 2열이 접히게 되고 편하게 3열 시트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열 시트 중에 오른쪽 부분을 누르면 2열 시트가 앞으로 전동을 접히고요. 그렇게 되면 시트를 좀 더 편하게 접거나 펴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